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많이 깔아놨죠? 어제 올린 영상에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데리고 온 아이 중에 지금 이 아이 몰게인하고 그 다음에 블랙 프린스 이 아이가 이제 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창이 무엇입니까? 해서 제가 댓글로 좀 날려드렸는데 조금 답이 좀 난해하셨던가 봐요.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은 별거 아니에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손톱이 끝에 뾰족하게 손톱이 있어요. 요런 아이를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은 모양새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이다 그러면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손톱이 달려있는 이런 걸 보고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간단한 건데 설명을 조금 복잡하게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제 창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창들을 이제 찾아갖고 나왔는데요. 다 찾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막 이렇게 퍼져있는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 보니까 여러 아이가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중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큰 몰게인, 어제 데려왔던 몰게인.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이 아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 중에 이제 이름이 없는 SP, 이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데려온 아이, 요 아이. 이 아이 제가 이름을 사장님이 안 넣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있는 이 아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입장 모양도 그렇고 피멍드는 입장 모양도 그렇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소울앤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입장 생김새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소울앤인가 봐요. 소울앤인 걸로. 참 예쁜 아이예요, 소울앤. 아무튼 이렇게 창들을 제가 내놓은 이유는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자체가 초보예요. 다육 키우는 초보. 그러다 보니까 초보님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지금보다 더 초보였을 때 쟤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얘는 물은 어떻게 줘야 되지? 이런 약간 좀 암담한 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뒤져봐도 뭐 어떻게 주십시오. 뭐 지금은 뭐 한 달에 두 번 주세요 하시는 농장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집 환경하고 맞게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집은 일조량은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통풍은 또 너무 잘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르거나 하는 이런 질병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푸릇푸릇하고요. 지금 이렇게 좀 색깔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거리대에 내놨던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도. 요것도 얘도 얘가 크리스마스예요. 얘가 크리스마스. 그래서 요 아이도 거리대에 내놨더니 이제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는 올 때부터 약간 물이 들었던 아이인데 베란다 안쪽에 있었더니 이제 물이 조금 빠지는 저희 집에서 오히려 물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얘는 폴리스카이. 아주 예쁜 아이죠. 이렇게 지금 다 예쁜 아이죠 뭐. 요거는 이제 창에 대표적인 아이, 에보니. 예. 이런 아이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아이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들여놓은 아이들을 보면 또 뿌듯하니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화초로 사는 집님이 어디다가 놓으시려고 자꾸 들이시나요? 그래서 머리에 이고 살렵니다. 진짜 이제 나중에는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드리고 싶은데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키핑장을 좀 하나 빌려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농장 투어하면서 느끼는 건데 키핑동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 고급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 없어요. 자주 가보려면 가까운 곳에 키핑동을 둬야 할 텐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은 게 키핑동도 물론 뭐 1순위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들여놓으려면 이제 또 5단 선반이 또 있어야겠구나. 왜냐면 바닥에 쭉 늘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선반에 차곡차곡 올려놓으면 그래도 조금 여러 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5단 선반을 좀 들여야겠구나 해서 다육이 됐던 식물이 됐던 키우는 것도 장소가 많이 필요하구나. 종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육이 뭐 어마어마한 종류가 뭐 있는데 그거를 다 들여놓을 수는 없고 이제 방법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님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창들이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요 아이는 제가 홍인에 있는 해림농원에 갔을 때 문 밖에 버려진 아이 주워 온 거예요. 그때는 이 아이가 뭐 창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뭐 이 아이가 창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제가 물러서 싹둑 잘라버리고 성한 잎들은 이제 이렇게 좀 놔뒀더니 잎꽂이가 됐네요. 아이들이 막 뿌리가 나오고 막 박혀있는 상황이고 얼굴이 예쁘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인데 요 아이 삽목한 거예요. 적심했어요. 요 아이를 적심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새 아이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게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물이 들었다고. 생김새가 좀 다른 것 같죠. 요 아이 같은 아이. 요 아이를 적심했더니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조그맣게 앙증맞은 아이가 나와서 언제 크나 했더니 요대로 또 컸네요. 이게 지금 몇 달이나 됐을까요? 한 다섯 달? 다섯 달 만에 지금 아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너무 이쁘죠? 이러니까 웃음이 나와요. 이 아이도 미라볼 철한데요. 이 아이도 창이에요. 미라볼이라는 창. 그리고 이 아이 파멜라인데요. 이 아이는 창 중에서 그래도 좀 보통한 아이예요.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다이소 풀분에다가 제가 심어줬습니다. 1,000원짜리 풀분. 또 무슨 에스피인데 제가 지금 무슨 에스피인지 잊어버렸네요. 믹스 다육이죠. 이 아이는 믹스 참 참 예쁩니다. 이 아이 또 물등이 피멍으로 물들어서 빨갛게 물들었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 주인장께서 블랙 프린스라고 적어주신 건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블랙 프린스 맞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고급진 아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3,000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꽤 비싸요. 그리고 얼굴이 얘보다 작은 아이가 5,000원이에요. 한 그림상 보니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5,000원에 엑스플랜트인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는 저는 횡재한 거죠. 입장이 블랙이에요. 이 아이 물들면 블랙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블랙 프린스. 검은 왕자네요. 멋있습니다. 꽃대가 아주 뭐 꽃대가
꽃 색깔이 주황이더니 잠깐 사이에 주홍으로 바뀌었어요. 야, 이거 점점 진해지네요. 어제만 해도 주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홍으로, 진분홍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그 저보다도 모르시는 분이 질문이 와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창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창은 무엇입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이천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멕시코 자이언트. 이 아이도 굉장히 고급진 아이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얼굴 하나에 2,000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엑스플랜트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잘 골라서 데리고 오면 싸고 또 잘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나한테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사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창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부족합니다. 설명은 미비하지만 이렇게 간단한데요.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키우기가 아주 너무 수월해요. 후보자님도 아주 그냥 너무 수월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아이는 뭐 까탈을 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뭐 물도 우리 집이 통풍이 잘 돼서 엄청 건조한 집인데도 저는 뭐 한 달 뭐 두 달 안 준 적도 많아요. 이 아이는 이제 실버스타인데 너무 매력적이죠. 아주 손톱이 아주 그냥 뭐 이보다 더 날카로울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지는 않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셨던 님 혹시 해결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미비하지만 제가 다음에 공부를 더해서 더 확실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승진의 달기였습니다.